김밥에 대한 단상 두 번째 이야기. 정갈한 이 밥상을 보면 연상되는 집이 있지 않나요? 그릇들이 영업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골목식당에 출연하여 백종원 대표를 감탄하게 한 경복식당입니다. 2020년 3월 14일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집밥에 대한 단상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때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론 재료가 떨어져서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어머니의 집밥이 그리워 발걸음을 경복식당으로 향하였습니다. 공사를 하여 입구부터 주방 그리고 홀까지 확장을 해서 변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경복식당은 여전히 주인 모녀 둘이서 주방과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도 있고 매상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곳에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주인 모녀에게 상처를 준 모양입니다. 줄 서서 먹기에는 대단하지도 않은 맛이다 라며 비난을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집밥이 무슨 대단한 맛을 가졌겠습니까? 당신네 어머니들이 정성으로 집밥을 만들었지 대단한 요리 실력을 갖고 만들었겠습니까? 요란하지 않고 정성이 가득한 단아한 음식, 이것이야말로 아주 인간적이고 대단한 음식이 아닐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런 모렴치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 멈춰야 합니다. 경복식당 모녀는 장사 속에 물들지 않은 당신들의 어머니와 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집밥을 계속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손들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현미밥, 그리고 12가지 반찬과 국이 소박한 모습으로 차려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찬을 넣으며 테이블마다 같은 멘트를 하십니다.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건지, 저만 그런 건지 잠시 울컥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새해를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맛있게 먹고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정성으로 가득한 집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복식당을 나오면서 음식 맛의 여운보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미소가 연상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Thank you.